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7월 5일이죠. 자, 한 주의 마지막 평일입니다. 오늘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코인 360 화면 보고 계십니다. 일단 대장주격인 시총 3위까지 암호화폐들 하락하고 있지만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라이트코인이나 바이낸스 코인 등 상위권에 있는 암호화폐들 중에서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도 있습니다만 자, 전반적인 분위기는 혼조세 쪽에서 약세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는 시장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본 시장 가치 현재 3,306억 달러에 달하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62.9%입니다. 이번 한 주 비트코인 7거래일 차트 좀 확인해 보시면요. 주 초반의 시작점에서 많이 내려왔다가 결국 지금은 주 초반의 거래 스타팅 포인트로 다시 왔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주일간의 가격 흐름이 결국에는 자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을 한 상태인 건데요. 비트코인의 향후 흐름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더리움이나 리플은 비트코인과 달리 아직 주초의 고점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코인 360페이지와 코인 마켓캡의 가격 차이가 약간은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라이트코인 2% 오르고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 7%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20위권 내에서 뚜렷한 상승세 보이는 종목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26위의 크립토닷컴 체인이 최근 흐름이 좋죠. 자, 어제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오르고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위권 내 흐름들 살펴보셨고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동향 확인해보시면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바이낸스, OKEX, 후오비 글로벌이 1, 2, 3위에 올라와 있고요. 바이낸스 거래량 소폭 늘었지만 OKEX와 후오비 글로벌은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33위에 머물면서 거래량 21%가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1.44% 상승하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이 1,408만원선 기록하고 있지만 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그니스와 비트토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밖의 코인들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모코인 9% 하락 중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은 사실 약간은 진부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텀리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강세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사실은 텀리가 암호화폐 겨울 때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잖아요. 현재는 주춤하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를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 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미 지난 5월 컨센서스 2019 행사에 참여해서 13가지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비트코인이 회복 중이라는 증거들을 댔는데 대표적으로 OTC 볼륨이 늘어나고 있고 또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고 이런 것들을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들면서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심지어 4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텀리만이 4만 달러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지미송이라는 분은 또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MACD 이동평균선이나 RSI 상대 강도 지수 등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인 강세로는 유지하는 걸로 그런 의견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뒤에 실제로 비트코인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는요. 이거는 사실은 약간은 믿거나 말거나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SFOX가 비트코인 가격이 현지 시간 4일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유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독립기념일이자 주요 금융시장이 휴장을 하는 휴일인데요. 보통 휴일에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17년 추수감사절 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2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월에 중국에 2주간의 춘제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부터 비트코인이 올라서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지표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땡스기빙부터 자 크리스마스 때 다시 한번 상승하고 뉴이어즈 이브 새해 다시 한번 관심이 상승하는, 가격도 또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FOX는 이런 구글 트렌드 검색량 급증과 가격 상승이 동반되었다면서 이런 지표를 제시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같이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약간 위험하겠죠. 그런 의견도 덧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사실 지금의 강세장의 원인은 기관 투자에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다. 자, 그런 의도의 문구를 다룬 것 같고요. 또 구글 트렌드가 실제로 17개월 최고치 비트코인 검색량을 지난 6월까지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어떤 걸 믿어야 할지는 독자분들 그리고 저희의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업계 소식 조금 두 가지 정도 전해드릴게요. 브라질 은행이 테도스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STO 증권형 토큰 공개에 나선다고 하는데 가치가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BTG 팩추얼이라는 브라질의 5대 은행 그리고 두바이 기반의 자산관리사 달마캐피탈이 합작해서 STO에 나설 텐데, 부동산 등 여러가지 기존 자산 그리고 미래의 자산들에 대해서 STO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테조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STO에 나선다는 데 있어서 양사가 일단 동의를 한 상태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팀 드레이퍼 어소시에이츠의 파운더이자 테조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팀 드레이퍼도 이 두 회사의 결정에 대해서 크게 반색하면서 기대된다 라는 멘트를 남긴 것으로 코인데스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가장 큰 은행인 방코 드 베네수엘라에게 페트로의 거래 데스크를 열어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은행은 790개가 넘는 지점을 전국에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국영은행이고요. 2009년 산탄데르 그룹으로부터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영화한 은행이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 기획재정부의 트위터인데요. 제가 요거는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문으로 번역된 것을 보니까 이 10주년 국영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보도가 됐네요. 베네수엘라 사실 지금 경제 위기 속에서 통화 가치 때문에 많이 골치가 아픈 나라 중 하나인데, 최근에는 또 젊은 이들에게 암호화폐 지갑을 나눠주면서 또 교육도 하고 이 페트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고, 이게 모든 것이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오면서 페트로가 25%가량 이 베네수엘라 로컬 거래소에서 상승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것을 두고 업계에서, 베네수엘라 업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기는 분위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은행이죠. 금융시스템에 있어서 고객 수도 제일 많고요. 이렇게 큰 은행이 페트로의 거래 활성화에 나서면서 자 암호화폐와 법정화폐가 적극적으로 맞서게 됐다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가장 큰 양조장 중에 하나인 브루도그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맥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크립토나이트라는 맥주를 새로 출시를 했는데, 네, 이런 맥주라고 해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맥주를 보고 오늘 불금이니까 저녁에 즐기실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농담이고요. 이 맥주, 이 크립토나이트라는 맥주를 출시함과 동시에 비트코인으로
이 주주가 될 수 있는 방법 또한 열렸는데요.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주가가 25파운드 정도인데 1비트코인으로 375주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치죠.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네,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 네, 라는 그런 기사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비트코인 갖고 계신다면 이 비트코인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계나 시장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테더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테더가 최근에 1억 달러 규모의 추가 프린트, 그러니까 테더가 신규 공급이 됐는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추측 기사인데요. 사실 그동안 전해드렸다시피 테더가 시장에 유입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왔죠. 이번에도 뉴스BTC는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4,000선의 저항선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의 기로에 놓여 있고, 테더가 그동안 보여줘왔던 이 시장의 영향을 살펴봤을 때 네, 비트코인이 향후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네, 라고 아주 중요한 시기에 테더가 추가 공급됐다라고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리플입니다. 리플 굉장히 팬층이 두터운 암호화폐죠. 현재는 하락해서 0.3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 최근 이런 뉴스가 전해졌죠. 아마 어제일 텐데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었습니다. 20개가 넘는 회사에 이렇게 투자를 한 이유는요. 암호화폐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죠. 이 리플이 거래될 수 있도록, 리플이 시장 전반에 깔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아시다시피 엑스커런트와 엑스래피드가 있잖아요. 엑스커런트와 엑스래피드가 있는데, 더 활성화되는 것이 사실 리플 가격에는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엑스커런트보다 엑스래피드가 직접적으로 리플을 매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있는 게 뭐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늘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엑스커런트 버전 네 번째가 나온다는 거. 네. 그것도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현재는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주춤하고 있죠. 이더리움과 리플의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리플이 15%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의 가격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40센트 딱 지금 가격 주위가 주요 저항선으로 꼽히고 있고요. 30센트를 지지선으로 해서 60센트까지 향후 오를 수 있다라는 단기 목표가가 또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4% 오른 11,83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가격보다는 한 200달러 정도 위에서 가격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장 주요 뉴스 짧게 전해드렸는데 현지 시간 4일 우리 시간 오늘 미국 주요 금융시장은 휴장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365일 거래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으로 유료 콘텐츠 신규가입 첫달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프라임 멤버십 무료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